이번 전시는 신라의 불교 조각을 역사, 전설, 정토라는 개념 위에서 펼쳐지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일부 역사에서는 신라 사람들이 불교의 힘으로 나라를 지킨다는 믿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신장상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신장상은 역동적인 자세와 강렬한 표정으로 불국토 신라를 지키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부 전설에서는 신라 사람들의 삶과 함께했던 불상과 보살상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신라 전시기에 걸친 신라의 불상과 보살상을 만나시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느끼실 수 있는데요. 마치 숲속을 거닐듯이 불상과 보살상을 만나시면서 신라 불상 보살상의 아름다운 모습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3부 정토에서는 백률사 금동 약사 열의 입상을 단독 전시하는 공간인데요. 백률사 약사 열의 입상은 통일신라 3대 금동불 중의 하나입니다. 신라 사람들에게 위안과 안식을 주었던 백률사 금동 약사 열의 입상을 현재 우리에게도 위안과 안식을 주는 마음에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백률사 불상은 180의 크기의 장대한 크기에 뛰어난 조형성으로 통일신라 대표 불상이라는 그 명품을 직접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 연출의 특징은 노출 전시를 통해서 그 조각의 조형성과 에너지를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이번에는 정면 위주의 전시가 아니라 360도로 감상하실 수 있도록 해서 불교 조각의 앞면, 옆면, 뒷면 모든 면에서 감상하시면서 신라 불교 조각의 그 아름다움을 더 극대화로 느낄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했습니다. 이번 전시실에서는 불교 조각품 뿐만이 아니라 5편의 영상을 상영하고 있는데요. 이 영상을 통해서 신라 불교 조각의 이해와 감동을 더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로비에서는 촉각 전시를 조성하고 있는데요. 이번 촉각 전시에서는 신라 불교 조각 대표할 수 있는 백률사 불상과 장창곡 삼존 미륵 열의 삼존상의 축소 모형으로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만지면서 시각적인 감동뿐만이 아니라 촉각적인 느낌도 직접 느끼실 수 있도록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개편된 불교조각실에 오셔서 다양한 신라의 불교조각의 감동을 느껴보셨으면 합니다.